이번 시간에는 팔부는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교재 46쪽이죠. 화면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팔부는표 모양은 사부는표에 꼬리가 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박자를 의미하고요. 자, 사부는표도 마찬가지지만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있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악보를 그릴 때 악보의 공간을 덜 차지하기 위해서 낮은 음일 때는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있고 높은 음일 때는 기둥을 아래로 향하게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기둥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 거고요. 뭐 기둥이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음표가 되거나 뭐 기둥이 내려갔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재에 없는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뒀는데요. 자, 팔분음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제 한 박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팔분음표 네 개를 묶어서 그리면 두 박자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박단위 또는 두 박단위로 묶어서 악보를 그리게 되면은 악보를 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화면에 제일 윗줄처럼 팔분음표 여덟 개를 다 그려놓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아프죠. 일일이 하나씩 세야 되니까. 두 번째 줄처럼 한 박 단위로 4분음표가 나오고 8분음표 두 개를 그릴 때는 8분음표 두 개만 묶어서 그리면 두 개가 한 박이라는 게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박자 단위로 악보를 보기가 편해집니다. 또세 번째 줄처럼 네 개씩 묶어서, 그러니까 두 박자 단위가 되겠죠. 묶어서 그리게 되면 두박 단위로 악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악보를 더 빨리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자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팔분음표가 이렇게 8개가 그려져 있을 때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한글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뭐 한글로 영어식 발음이지만 한글로 1, N, 2, N, C, N, 4, 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3를 C로 바꾼 이유는 그냥 3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박자가 빨라질 경우에는 3는 이제 음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좀 편의상 CN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3로 하셔도 되고 음절이 길어서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3N 대신에 C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악보를 뭐 보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직접 써주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악보를 직접 그리다 보면 뭐 영어도 1 and 2 이러면 1을 5n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쓰는 거는 불편하니까 이제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1하고 영어로 end 표시 n자죠. 영어 n자 또 2 또 n 뭐 3N, 4N 이렇게 썼죠. 읽을 때는 1N, 2N, 3N, 4N 이렇게 있습니다. 1N, 2N, CN, 4N.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1N, 2N, CN, 4N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또뭐 어떤 선생님들은 1 다음에 나오는 부분, 더하기나 end 부분 대신에 알파벳 N자를 써서 대신하는 경우도 있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표기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악보를 직접 그리실 때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표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윗줄에 제 오음표가 나와 있죠. 자, 소를 가지고 그려놨는데 오음표는 네 박자라고 했으니까 한번 치면서 네 박을 세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 줄은 8분음표 두 개가 그려 있죠. 그러니까 두 박자가 두 개씩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줄은 4분음표 4개가 그려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자, 8분음표가 나오면 업피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얇은 줄에서 두꺼운 줄 방향으로 올려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요네 개의 연주가 다 같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네 종류의 연주를 박자기에 맞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음표. 하나, 둘, 셋, 넷. 이분음표. 하나, 둘, 셋, 넷. 사분음표. 하나, 둘, 셋, 넷. 8분음표. 자, 그래서 다, 각 줄이 다네 박자죠. 네 박자를 오음표는 처음에 하나에 한 번만 치시면 되는 거고, 이분음표는 하나와 셋에, 사분음표는 하나의 하부분에, 둘의 두 부분에, 셋의 세 부분, 넷의 네 부분. 이제 8분음표 같은 경우는 다각 음절마다 다 쳐주시면 되겠죠. 음표 이름들이 다 오음표를 기준으로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오음표를 2등분했다고 해서 2분음표, 오음표를 4등분했기 때문에 4분음표, 오음표를 8등분했기 때문에 8분음표. 이해하기 쉽죠? 자, 그리고 다운업 기호는 그 초반에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할 때 배웠을 겁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다운 기호, 업 기호, 다운 피킹 스트로크, 업 피킹 스트로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악보에서는 이제 다운업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운업은 항상 교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악보에 보이듯이 앞에 하나라면 하에 나오면 음표가 나오면 다 다운을 치시면 돼요. 뒤에 걸려 있는 음표는 다 업으로 됩니다. 하나에서 하에 나오면 다운, 나에 나오면 업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겠죠. 둘도 앞부분에서 다운, 뒷부분에 업.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은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 줄은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자, 세 번째 줄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줄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자, 이 규칙을 보시면 금방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반 연습 때 음자리 연습을 했었죠. 음자리 연습을 이렇게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거꾸로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자, 이 연습을 다 다운으로만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8분표가 나왔으니까 다운 업으로 연습해 보세요. 미는 다운, 파는 업, 솔은 다운, 라는 업, 시는 다운. 도는 업, 미는 다운, 레는 다운이죠. 레는 다운, 미는 업. 이런 식으로 음이 바뀔 때마다 오른손에 치는 방향도 다운, 업도 교대로 되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계속 다운, 음이 바뀔 때마다 오른손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근데 이제 각 줄마다 음이 이제 홀수로 있기 때문에 줄이 바뀔 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도 다운업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보고, 처음엔 보고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반대로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를 다운으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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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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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다운업 치는 게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줄이 바뀔 때 다운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자, 2번 선하고 1번 선을 가지고 다운업 연습을 할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 선은 그러니까 C가 되겠죠. 2번 선 C는 다운, 1번 선 미는 업. 이렇게 해서 교대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C 미, C 미, C 미, C 미.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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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자, 피크가 항상 바깥쪽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도 되고, 이제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는 미를 다운으로 치고, 시를 업으로 치는 겁니다. 미, 시, 미, 시, 미, 시, 미, 시.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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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줄이 바뀌는 거에서 적응을 좀 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손이랑 같이 연습하실 때는 뭐 레, 2번 선에 있는 레랑 1번 선에 있는 파, 그래서 레, 파, 레, 파 이런 식으로 왼손까지 같이 연습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도솔, 도솔도 가능하죠. 자, 2번 선을 먼저 다운으로 하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1번 선으로 다운으로 하는 경우에는 파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레를 칠 수도 있겠죠. 또는 솔 다음에 도. 자,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줄이 바뀌면서 다운업도 같이 바뀌는 연습에 많이 적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음자리 연습도 이렇게 다운업을 섞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좀더 빠른 연주에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번에 연습할 곡은 뭐 생일 축하합니다. 뛰어가는 8분음표, 워킹 베이스, 록 음악입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는 4분의 3박자의 못 갖춘 마디죠. 두 박자를 세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뛰어가는 8분음표는 처음에는 이제 4분음표만 나오니까 다 다운으로 치면 되고, 두 번째 마디는 8분음표 8개니까 다운업, 다운업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도 8분음표 8개니까 똑같이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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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여섯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워킹 베이스 로그 음악. 첫 번째 마디는 8분음표 8개니까 뭐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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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다 되겠죠. 두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박자에만 8분음표 2개가 묶여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박자에서만 다운업하고 나머지 4분음표들은 다운으로 치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마지막 마디예요. 마지막 마디만 처음에 나온 음표가 솔이 2분음표니까 두 박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마디는 다 4분음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디는 2분음표니까 앞에처럼 똑같이 하는 이제 관성 때문에 한 방만 치고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세요. 2분음표라는 걸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 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이 아직 수월하게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알프레드 교재를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1권만 잘 제대로 연습하셔도 악보 보는 거에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